드디어 초급강의 자, 어떤 그 핵심 틀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우리 자마도 청강 청강이 너무 좋아요. 이게 한 올해 강의한 거잖아. 이 안에 내용이 방대하다고. 여러분 이것만 해도 돼요. 이것만 그냥 줄창나게 해도 돼.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해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이해가 돼서 쪽쪽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초급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초급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크게 놓고 보면, 지금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제 차차 하는 거고,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용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낯설단 말이야. 그리고, 똑같아요. 그냥 왕초보 해가지고 그 초보 그 책들 보면 패턴이 가리키는 패턴이 똑같아. 그냥 산수야 산수. 응? 가벌정정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나름 좀 틀리게 강의할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초보인데 너무 산수적인 게 아니고 좀 궁리를 하면서 초보를 극복하는 고급 강의. 그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강의야, 여러분이.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이러자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또 이제 그것도 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랄 거고 맞춰가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자 그런 거야. 그러면 자. 핵심은 뭐냐? 우리가 왜 악착같이 이걸 공부할 거냐? 내가, 내 사주. 내가 보기. 내 사주 내가 보자.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부하러 온 거예요. 내 사주 내가 보자. 남이 뭐라 해도 내가 보자, 이거야. 남 얘기 들어봐야. 열받지? 내가 보자야. 무관들이 딱 튀기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내가 봐야지. 남 얘기 들을 필요 없다. 그러면 내 사주 내가 보려면은 뭐 알아야 돼? 내 사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잖아. 내가 내 사주를 보려면 내 사주 팔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내 사주 팔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팔자. 왜 이게 사주 팔자가 나왔냐? 네 개. 이게 뭐냐면, 태어난 연도. 오케이? 그 다음에, 태어난 달. 그걸 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태어난 날, 일. 그 다음에 태어난 시. 여러분마다 다 요건 있죠? 요거까지는 알지? 그게 몇 개야?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기둥 주자 써가지고 사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연주, 월주, 이걸 일주, 시주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사주에 월주가 뭐예요? 하면은 내 사주가 월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마지막에 찾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월주가 뭐예요? 월주가 신, 금, 신미, 신미. 그게 월주야. 연주는? 가비. 그렇지. 그게 띠요. 일주는? 정묘. 그렇지, 그렇지. 시주는? 아까 갑진. 그렇지. 을사하고 갑진하고 헤매다가 이제 갑진으로 이제 드디어 오늘 알게 된 거야. 오늘 새로운 발견을 한 거에 하게 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면 돼. 응? 그게 이제 연월일시의 네 개 기둥이다 해가지고 사준 거야. 그리고 이걸 우아래로 간을 땅 해가지고, 예? 천간 지지 이게 하늘 천 지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 하늘에 있는 글자, 땅에 있는 글자 우알로 두 글자. 천간에는 어떤 글자가 있느냐면 공이 열 개가 있어. 열 개. 갑을 병정 무기 경진 임계 열 개입니다. 네. 이 열 개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 보면 몇 개가 있어 숫자가? 열 개잖아. 여러분 그 열 개의 숫자로 네. 산수가 있고 수학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열 개 이상이 없죠? 1, 2, 3, 4, 5, 6, 7, 8, 9, 0. 그 10개인 거야. 그 위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10개란 말이야. 그러면 이 10개의 숫자가 저마다 다 있어. 그건 나중에 공부하고. 어쨌든, 천간에 있는 글자는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학으로 쓸 때 1, 2, 3, 4, 5, 6, 7, 8, 9, 0 하고 똑같다. 오케이? 지지로는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는 거예요. 12개는 뭐예요? 지지는? 자축기묘진사오미 신유술래조이. 이거 이제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이 12개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12잖아요. 1년이면 뭐야? 열두 달이잖아. 하루도 12시간씩 두 번 돌아가서 24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는 땅이면서 시간을 좌우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10개. 여기는 12개. 이거는 뭐 1년 12달도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인 거란 말이야. 그 이게 합치면 뭐예요? 22개.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 거 이거 12개. 천간에 10개하고 지지로 12개를 공부하는 거야. 그 중에 내 사주에는 8개가 있는 거죠? 요 10개 중에 4개가 내 태어난 날, 달, 일, 시에 이런 게 있고 지지로 몇월달, 몇 년도, 몇월달, 몇 시, 며칠날, 몇 시에 내가 딱 태어나면은 요게 딱 바코드처럼 딱 정해지는 거야. 개놈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주, 여덟 글자죠? 사주, 네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걸 팔자. 초급자들은 이건 다 알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몰랐던 사람. 없네. 아, 괜히 알고 있는 걸 강의했네, 내가. 괜히 알고 있는 걸 강의했네. 아, 근데 이제 새삼, 요거를 인식컷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니까, 왜 내가 이거 팔자를, 사주 팔자를 썼느냐. 아까 얘기했죠? 내 사주, 내가 보기. 이 여덟 글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 여러분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게. 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응? 응. 그 법성계에 보면 하나가 곧, 응?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어마어마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뭐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 요즘 맨날 쓰는 게 뭐예요? 핸드폰 같은 거잖아. 이 사주팔자를 맨날 달고 다니라 이런 거야, 여러분. 네? 자, 첫째는 이게 나잖아. 나만의 사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에 딱 걸어놔야 되겠지. 맞잖아요. 걸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아니, 왜 웃어? 진짜 끝내주는 방법이지. 아니,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그냥 그거 붙여놓고. 얼마나 좋아. 그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 그 이상이 없어. 새로운 방법이에요, 이게. 진짜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럼 사주 공부 잘 돼. 맞잖아. 맨날 보고 저러고 앉아있으니까. 사주가, 내 사주만큼은. 여러분, 자기 사주 지금 기억하는 사람? 기억 못하는 사람 많잖아. 아니, 실제 많아. 와가지고 사주 불러봐 하면, 뭐, 97년 뭐 몇 년생이에요만 하지. 그 팔자를 얘기 못하더라니까. 본인 알아? 네. 이 팔자 다 모르는 사람. 봐봐. 아니, 아까 알았잖아.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모르잖아.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지. 기초가 그런 거예요. 가장 기초가 뭐예요? 그걸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못 외우면 안 되는 거지. 나를 모르고 뭔 공부를 하겠다는 거지. 맞죠? 네. 이건 기억해야 된다. 이건. 평생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긴. 이 뭐 내 애인도 아니고.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봐도 항상 새롭습니다. 이 여덟 글자가 오래 공부해 가지고 보는 이 여덟 글자의 모습하고 또 글자는 똑같은데 뭐 희한하지. 내년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내후년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그런다. 신기한 거야. 이게 부처님이고 부처님이지 이게 뭐냐 이거. 이 부처님이요 이 여덟 글자가 여러분. 부처님이고 하느님이고. 그래서 내 거 먼저 딱 그리고 액자에 걸어놔라. 네.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뭐냐면 주변에 만약에 내가 뭐 결혼을 했다 하면 남편 사주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잖아요. 자식 사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응.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이 기초를 하니까 일주일에 사주 10개 모으기. 내 주변에 있는 사주 10개씩 모으기, 일주일에. 그래서 공책에 쓰든 모아놔라. 내 주변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거를 10개씩 모아요. 일주일에 한 번. 숙제. 진짜요. 숙제. 다 이유가 있는 숙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해야 사주 팔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 구분이 돼. 그래야 음량 따져서 십성도 보게 되고, 이게 기본이야. 이거 모으다 보면 육식갑자도 저절로 익숙해지고. 뭔가 기준, 내가 공부할 기준이 생겨. 하나씩 보면서 계속 쳐다볼 거 아니야. 내 거 제일 먼저 쳐다보고. 그게 나를 보고 남을 보는 거야. 그럼 일주일에 10개씩 모으면 1년이면 몇 개요?
그걸 또 셀라고 그래 또. 1년만 모아라. 1년만 모아라. 그러면 그게 사람마다 그 용량이 틀릴 거 아니야. 예? 100개 가지고도 공부 잘할 수 있는 사람. 100개 모자라, 뭐, 500개 정도는 충분히 뭐, 커버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뭐, 하, 10개 넘어가면 대가리 지진 나는 사람. 그럴 거 아니오. 그게 중요치 않다. 다만, 그렇게 모아라. 제발 모아라. 그래서 모아놓고, 그 인간들 만날 때마다, 내 공부할 때마다 적어라. 특징은. 실전이잖아, 완전히.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거하고 실제 그 인간의 성격이 좀 틀려 보여. 물음표 해가지고 딱 적어놔. 그걸 나한테 들고 와서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적어놓고 나중에 막 공부하다 보면 그 적어놓은 거 딱 보면 아 한다니까. 그게 진짜 공부요 여러분. 이걸 3년만 해라. 이거 적는 연습이 모든 기초 연습의 기본이에요. 글자 연습도 되고, 십성 연습도 되고, 다 돼. 예. 기초 강의 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자, 요거까지 끝나고, 요 원리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제, 오늘은 이런 이 사주팔자에 대한 구성 요소를 이해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음양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행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천강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이지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정도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세팅은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는 게 십성.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하는 게 12운성. 그 다음에 하는 게 12신살. 아, 중간에 빠졌다. 중간에. 상생상극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오행에 배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을 배운 다음에 오행 배울 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완전 시스템처럼 쫙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거를 먼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팔자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연주라고 그랬죠. 연주가 두 글자 그랬어요. 아 이거를 이거 사주 아시는 분 사주 불러봐. 제 거예요? 응. 기미. 기미. 기는, 병인 월, 정미 일, 정미역. 응? 정미역. 정미역. 갑신신. 자, 이거를 연주라고 하는 거죠. 네. 아까 설명했잖아. 그거를 월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일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시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간을 뭐라고? 간이라고 합니다. 지지를 지라고 하는 거야. 그걸 합쳐서 간지라고 해.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간지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간은 뭐예요? 이 천자가 들어가면 천간. 이거 땅자가 들어가면 지지 해가지고 지지 땅 지자 써가지고 이건 땅지 하늘 천 이거야. 그래서 천간지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붙여보자고. 그러면 요거는, 요 글자는 뭐야? 연에 있죠? 그렇죠. 연에 있는 간이잖아. 그래서 이걸 연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연지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요거는 월간이죠? 살짝 이제 지금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 어려워져 간다는 뜻이야, 이게 지금. 이거 월. 그렇지. 이거는 일. 간. 이거는 일. 지. 이거는 시. 간. 이거는 시. 지. 알겠죠? 그래서 막 우리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뭐 월간이 어떻고 일주가 어떻고 아 일간이 어떻고 월지가 어떻고 예 연지 뭐 연지가 어떻고 시지가 어떻고 그거예요. 요 원리가 천간지지의 원리에서 온 거야. 그러면 이제 요 글자는 월지 글자, 요 글자는 일지 글자, 요 글자는 시지 글자, 요 글자는 연지 글자 이렇게 명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연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 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됐다고? 연은 띠야, 띠.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띠. 무슨 띠, 무슨 띠 있잖아요. 응. 여기는 뭐 무슨 띠요? 양띠. 양띠인데 이제 천간에 있는 글자 양띠도 양띠가 많잖아. 나이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걸 천간이 좌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 김이생이라고 하나요? 김이생 무슨 생 할 때 태어난 생 그러니까 생년 여기를 생년이라고 그래. 생년 그러니까 여기는 생월 여기는 생일, 이거는 생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또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년, 너 생년월일이 뭐야? 이러잖아. 생년월일, 원래는 너 생년월일시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거지. 그죠? 생년월일이 뭐야? 하는 거. 그게 생략된 거야, 그게. 시가. 오케이?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의 구조라는 얘기예요. 이 팔자가. 그러면은 이 생년이든 생월이든 생일이든 이제 생시는 이 뭐 이런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거야. 요 두 개 글자가 어떤 식으로 조합을 이뤘느냐 하면 천간에 아까 열 개라고 했잖아요. 갑, 을, 양, 병, 조, 병, 조, 비, 병, 신, 여러분, 이거 자꾸 연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4주 쓰라고 하는 거야. 일주일에 10개씩 쓰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냥 개념 없이 쓰는 것보다도, 야, 저 친구 4주 궁금해. 그 다음에, 만세력 부는 법을 이제 배워야 돼, 여러분들. 근데 만세력 부는 법은 천천히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왜, 그, 핸드폰 만세력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공책에 써서 오라는 얘기요.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쓰느냐? 공책 한 장에 사주 하나. 왜냐면 거기 메모할 게 앞으로 많으니까. 이해돼요? 네. 사주는 어떻게 두 장은 돼야 되겠지. 세 장은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노트를 하나 마련해놔. 거기 막 낙서 오면 안 되고 해.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공부하면서. 그 요 이제 글자가 있고 지지로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진유 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천간은 10개, 지지로는 12개예요. 요게 비잖아.
얘네들끼리 짝을 이루면 이걸 공망이라고 해요. 나중에 얘네들 외톨이가 된 거야. 맞잖아. 10개하고 12개면 서로 짝 집으면 두 인간은 남는 거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요 글자 요 글자 요 글자 요 글자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똑같은데 중간에 토가 이게 네 개가 있어. 지지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이거 계절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네 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요거까지는 그냥 흘러 넘겨도 돼요. 여기는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네 개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 짝을 못 찾는 거지. 그래서 요걸 공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망. 어디 가서 사주 보면 들어보는 공망. 그게 공망이란 말이야.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요 공망도 이제 채워 다시. 갑을 병정 무기 정신 인계 한 다음에 다시 갑. 술, 을, 해, 이런 식으로 둔단 말이야. 요걸 쫙 끝까지 딱 채우면 60개야. 그 짝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요게 나와. 개해가. 이게 맨 마지막 60갑자 글자야. 요건 맨 처음 글자고. 갑자. 그래서 이 60갑자가 여기에 쓰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년월일을 해가지고 쓰면 두 글자씩 된 거 있잖아. 연주, 월주, 아까 했죠? 시주, 요것들이 60갑자를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그 60갑자 안에 다 속해 있어요. 이해되시지? 그리고 내가 이 60갑자 도표를 가지고 있어. 내가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만든 게 한 20년 전에 만든 거야. 20년 더 됐어.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지금도 상담할 때 봐요. 여러분. 그 20년이 돼도 60갑자를 다 못 외운 거야, 내가. 여러분, 60갑자를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뭐 옆으로 외우면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어. 돈을 통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그러지 못해, 여러분. 나 20년 동안 못했잖아. 그러려고 하지 마. 그냥 갖고 다니면 되지. 갖고 다니면 되잖아. 여러분 그 동영상 안에 화일로 다 들어있어요. 60갑자 화일. 화일 뽑아가지고 코팅 하고 다니라고. 내가 시키는 건 허세해야 돼. 안 해도 뭐 상관없는데 다만 못 따라온다. 60갑자 맨날 문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책받침으로 해가지고 공부할 때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친해져야지. 사주도 이게 결국 친해져야 되는 거. 나하고 빨리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바쁘고 있잖아.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거에 친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60갑자 도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60갑자 글자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저마다의 사주의 이런 글자들이 60갑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원리가 있고, 그러면, 내 사주 팔자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팔자만 알면 모르잖아. 맞잖아요. 사주 팔자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다음 어떤 원리로 이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인 거야. 이게 여러분이면 요거는 제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야.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이거는 전생 같은 거야. 전생. 이 참나 같은 거거든. 이게. 내 마음 깊은 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 근데 어떤 때 가끔 나와.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글자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근데 여기에 있는 글자가 나를 지탱해 주는 거야. 이를테면 이걸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도 집으로 치면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연이야. 희둥 같은 거야. 밑에. 공구리. 오케이? 그 다음 높은 데가 월이고. 그 다음 높은 데가 일이고. 뭐, 지붕은 시 같은 데. 요런 개념인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어디가 제일 중요해? 기둥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는 월을 더 중요시 여겨요. 아니 집 볼 때 기둥 보나? 뭐 봐? 외관을 보는 거 아니야. 월일을 중요시 한다고. 월일을.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그냥 느낌으로 볼 때는 월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일은 진짜 중요한데도 신경을 안 쓰잖아. 쉽게 얘기해서 월이 부모란 말이야. 연은 국가예요. 부모를 더 중요시 여겨? 국가를 더 중요시 여겨? 때로는 국가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국가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거 왜 그러냐 이거야. 팔자에 나와 있다 이거지. 이런 부분 되잖아. 이런 부분. 이게 이 일간이라는 게 이게 일간이죠? 이게 나야. 난데 이게 대가리야. 내 대가리. 내 대가리인 거예요. 응? 진짜요. 이건 내 몸 같은 거고. 근데 크게 놓고 보면 이 여덟 글자가 다 내 몸이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나오는 나의 그러니까 시주가 좋으면 내 외관이 좀 보여지는 모습이 좀 중요시 여기겠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떤 사람 연주가 좋다. 그 심성을 보는 사람이고. 시의를 본다. 그 모습 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연주가 좋아야 근기가 있는 거예요. 뼈대가 있는 거잖아. 옛날에 그렇잖아요. 저 결혼시킬 때. 응, 그 뭐 가문 보고 하는 게 그게 월, 연 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중요한 강의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게 뭐 보는 거라고, 이게? 요거는 조상 보는 거예요, 조상. 선생님, 근데 조상이 두 군데잖아요. 외가친가, 친가를 보는 거예요? 친가. 나의 친가니까. 외가는 아니지, 당연히. 나의 친가지. 맞잖아. 그 외가가, 그 외할머니가 나를 낳았어? 네.
친할머니가 나를 낳은 거잖아. 그치? 이게 혈통이라고, 이게. 연주가 혈통이에요, 여러분. 혈통 따지는 게 뭐예요? 동물로 치면. 말! 혈통 따지잖아.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혈통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그게 뭐, 뭘로 따진다고? 연 보면 아는 거라고. 연을 어떻게 보는 거요? 일간 기준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저마다 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기미생이 있으면 그냥 기미생, 그게 아니라 기미생 중에 일이 어떤 일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간목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정화도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정화일간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정화가 연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보는 방법의 수단이 십성, 오행 이런 거. 제일 간단하게 사길신, 사유신 해가지고 이게 간단하고 이게 식신이란 말이야. 식신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식신이면서 양인이다 이런 거야. 그러면 조상이 어떤 거냐면 장군줄이라든지 센 조상이 있다. 양인이 있으니까 그 무속인들 같은 경우 저 장군신이 있다 막 이런 그러니까 해석의 그 논리가 지금 기준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배우면서 해석을 해나가면 돼 여러분들이. 그 여기는 혈통도 되지만 또 크게는 어떻게 돼요? 국가도 되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연주가 일간 대비해가지고 연주가 안 좋아. 그러면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아. 연이 완전 개떡 같은 거야. 외국, 저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 그 글자대로 가요. 여러분. 그리고 연이 안 좋으면 신부가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정말로 본질이거든. 연 간의 상관이 있잖아, 나. 연 간의 상관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대장해야 돼. 다른 사람 보면 싸가지 없어 보여. 잘난 척 겁나게 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무궁무진해요, 이게. 이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뭐 십성을 배우게 되면 막 거기에 막 갖다 붙이면 막 무궁무진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야? 계속 내가 보이는 거야. 지루하지도 않아. 이 여덟 글자 안에 뭐가 들어있겠나 싶은데 보면 볼수록 새롭게 보인다고 나가. 그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 이런 공부가 어디냐고. 없어요. 없잖아. 네. 있나? 없어요, 여러분. 팩트입니다, 이게. 그런 거니까, 자, 그 기준으로 보는 거야. 국가. 여기가 안 좋으면 이상하게 국가가 싫은 거야. 아우, 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좋잖아요. 그럼 크, 애국자인 거야. 조상 잘 모셔요. 근데 여기가 공방 막가 나오면, 일사후퇴 때 내려온 거야. 족보도 없어. 좋은데. 천을귀인이면 뭐예요? 공방 맞았으면. 족보도 없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연이 나한테 좋다. 국가의 혜택을 받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받아먹어라. 연이 좋으니까, 이렇게 판단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좋지. 그렇지. 그건 이제 공부할 거다. 연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런 거지. 그걸 공부는 그거 간단한 게 아니야. 한 3년 걸려.
그렇게 본다라는 거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연을 보고. 근데 이런 강의를 안 해요. 하는데 별로 없어. 이게 실제적인 강의잖아. 여러분, 궁성이 들어가야 실질적으로 강의가 된다고. 근데 무슨 뭐 우행 뭐 해가지고 뭐 조천수 뭐 격국공 뭐 이게 충대냐 파대 파격이다라니 이런 거 백날 공부해도 해석 안 돼. 그러면 그걸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기존 이제 틀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실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지? 여러분들은 이제 1년 동안 자기 사주를 어느 정도는 스스로 풀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내가 좀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들 사주 해놓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논리로 이제 내가 강의하는 거를 잘 들어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강의할 때 딴짓 했다가 진짜 나를 모르는 거야. 내가 100년 설명해줘도 모르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연은 그렇다는 거야. 나의 근본이고 나의 참나고 나의 전생이고 나의 그거야. 그렇게만 딱 이해를 하시라. 그 다음에 월은 뭐냐? 부모예요. 사회예요. 그 다음에 계절이잖아. 월이. 그러면 내가 몇 월달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내 기후 조건이 형성이 되잖아. 추운, 뭐, 겨울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더운 여름에 태어났는지, 예? 가을에 태어났는지, 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틀려지겠죠?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것도 배운단 말이지. 봄, 여름, 봄생, 여름생, 가을생, 겨울생 이렇게 보면 봄생은 어린 생이거든. 생기가 있으니까 영혼이 순수하고. 응? 여름생은 뭐야? 열정. 열정이 있고 청년 같은 그런 거. 가을생은 그걸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봄생들은 습이야. 달라붙는 게 있어. 그러니까 목이야, 목. 그게 그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뭐예요? 사랑합시다. 그 사랑을 중요시 여긴다고. 인간의 정, 우리 인이예지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교야, 인이야. 인간의 도리, 애정, 사랑. 가을생은 뭐냐면 조거든. 건조한 거요. 분리, 냉정, 이별, 카리스마, 다 틀려. 그러니까 냉정한 사람, 그 다음에 좀 너무 정에 약한 사람, 오케이? 봄생들은 정에 약해요. 가을생들은 너무 냉정해. 근데 이게 기본적인 월의 성향이란 말이야. 근데 다른데 또 뭐 냉정한데 또 이제 습한 목이 있으면 냉정하면서도 습할 때가 있는 거야. 이렇게 조합을 이뤄가면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 다음에 그냥 목생은 또 하는 일이 다르겠죠. 뭐 교육이라든지 수생목.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생상극을 이제 배우면 알 수가 있는데 월이라는 건 어떻든 가장 사주팔자의 중요한 글자다. 그렇잖아. 여덟 글자 중에 가장 계절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뭐 다른 글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 여기서 운이 나온단 말이야. 월에서 운이 생겨나는 거야. 대운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월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겠죠. 운을 타겠죠. 그러니까 월에서 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월이 그렇습니다. 에? 내가 부모를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 부모가 싸질러 났으니까 나는 난 거예요. 그 월을 바꿀 수가 없어. 그죠? 네.
아니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저기 뭐 에? 러시아에서 하게 된 거야. 내가 잡은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거기서 극복하면 살아야 되겠죠? 적응해 나가야 되겠죠? 그거요. 그게 거기서 월지에서 용신이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좋으면 내가 기본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결정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없어요. 좋고 나쁨이 없는 거야. 원래 큰 사람이 되려면 악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큰 사람이 돼.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잘 살긴 해도 면역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없다는 얘기야. 다만 그걸 내가 볼 뿐이다. 얘기했잖아요. 100억 사주 좋아가지고 100억 벌었는데 50억 까먹었어. 자살한다니까. 사주 안 좋은데 예? 1억 했는데 뭐 몇 분 까먹었다 하면 좀 버티거든. 그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도 이 공부하면서 이해 안 됐었어. 쫙 강남에서 내가 사주 카페에서 상담 보는데 아 작년에 힘들었는데 오니까 안 힘들었는데 왜?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때 뭐 해요? 50억 까먹었구나 내가. 50억이 돈이 아닌 거야. 여러분. 아니, 그럼 진짜 그런 것도 있어. 아, 제가 아까 정도 가면 여자가 탁 오는데, 아, 얘는요, 1000억짜리고요, 얘는요, 몇억짜리고요, 이래. 배우자 후보를 가지고. 꿈 같은 소리 같죠? 아니야, 그거 다 부질없는 거다. 이 사주를 볼 때는 그건 이제 너무 지금 내가 지금 오바를 했는데 그건 나중에 다 어떻든 그런 조건 요 월은 쉽게 얘기해서 월이 좋으면 금수저 월이 나쁘면 흙수저 오케이? 금수저 부러워하지 말자. 금수저로 태어나면 밥맛이야. 면역력도 완전 떨어진다니까. 한겨울에 이런데 살 수 있겠어? 물 안 나오는데 못 살지. 나는 살잖아. 그런 거야. 다 적응하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악조건에서 적응하는 사람이 더 크게 발복한다. 그걸 사길신 나중에 사흉신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신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면 더 잘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야. 그 이치예요. 진리입니다. 그거 여러분. 그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아.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뭐 메달 따는 사람들은 뭐 보통 훈련하냐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이치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만 중요하대. 월지는 음우란 말이야. 중요하대. 월지 버리고 살 수도 있어. 일가는 거. 얼마든지 요즘은. 월지의 중요성이 강조된 시기가 언제예요? 70년대, 80년대. 이제는 안 그래요. 다만, 이제 월지적 환경을, 아니, 과학으로 막 바꾸기도 하잖아요. 비닐하우스 씌우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월지가 어떻게 생겼으니 내가 이 월지를 어떤 식으로 상대하고 다루고 개선해 가면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팔자를 보는 이유가 그거야. 내년에 운이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 하는 게 이 팔자 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사주죠? 내사주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 다만, 내사주에 안 좋은 거 보고 막 멘붕 와가지고 나 어떻게 살아? 이러지 말라고.
그 멘탈 문제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살아가는 그 성격이 그 사주 속에 나와 있어. 그걸 봐야 돼. 진짜 나와 있다니까. 근데 나는 몰라 그걸. 나는 다 보인다. 나는 진짜 다 보여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 사주의 운을 좌우하는 게 월지다. 운. 그 다음에 직업성, 사회성 이런 것들이 이 바코드 안에 들어있다. 그럼 이 바코드에서 올라온 글자라든지 그건 이제 용신에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학생이면 학교가 되는 거고,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이 되는 거고, 이 월이 그때 그때 따라 달라져.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남편이 되는 거야. 이게 배우자인데도 그 집의 어떤 그 시스템이 되는 거야. 분위기가 되는 거지. 환경이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섞어가면서, 그죠. 이게 이제 이 위에 글자들은 보여지는 모습들이야. 마치 이런 거지. 이렇게. 빙판이 있다. 이게 얼음이다. 이 천간은 여기 보여지는, 요 모습이고. 이건, 이게 지하. 가라앉는. 실제를 보는 거지. 자, 이거는 요것만 보이잖아요. 그죠? 요 때문에 요, 요게 전체 다 보이는 거잖아. 그게 이거라고. 그 요것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천간은 그런 거야. 자꾸 천간에 뭔가 관인 소통이 있잖아요. 예의 진짜 말라. 천간에 관인 소통이라는 건 관하고 인성하고 관인 소통되는 거니까 예의가 말라. 근데 지지가 상관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도 요 상관 보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마치 이런 거지. 아유,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기서 인사 안 하잖아. 뭐 저런 식이 다 있냐? 나는 인사했는데. 아니, 진짜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제 십성 가지면. 기가 막혀, 여러분. 그런 개념인 거고. 자, 이거는 뭐냐. 결혼하면 배우자야. 결혼하기 전에 내 몸도 돼. 이겁니다, 이게. 이게 몸도 되지만, 이게 내가 머무는 곳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부모라고 했죠? 네. 이거하고 어떻게, 충이 되거나 하면 떨어져 산단 말이야. 합이 되면 이상하게 붙어 있어. 이게 고향도 됩니다, 이게 고향. 내가 태어난 곳이잖아. 아, 원래 본적은 요거야. 진짜요? 요건 고향이고. 아, 내가 태어난, 그런 패턴이 되겠지. 이거는 자식이고. 그러면, 아니, 이제 글자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나하고 부모하고의 관계, 알 수 있겠죠? 내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 알 수 있겠죠? 내 자식은 어떤 자식, 알 수 있겠죠?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야. 한 방에 알 수는 없지. 다만, 그런, 알 수 있는 단서를 사주에 찾은 거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거기서 찾아내야 돼. 찾아내고, 어떻게? 찾아내기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 개선 방법을 어떤 식으로 마음 가지면 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기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오. 그래야 뭔가 달라질 거 아니오. 그러니까 평생 그걸 보고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내가 눈을 감고 죽을 때까지 이 사주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지겨울 것 같죠? 안 지겨워. 이것만큼 좋은 친구가 어딨는데. 남편? 에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이거 이 정도는 돼야 진짜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근데 이런 베스트 프렌드를 놓고, 아이고, 내 팔자에 허가 돼 있다니까. 많아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 공막맞아서, 아, 임묘돼서, 아, 나 내 죽어요. 막 이러면서. 원진 쌀만, 아, 나 신기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게 좋은 것일수록 생겨나는 부작용이에요. 원래 그래, 이치가. 좋은 것일수록 부작용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들을 보잖아.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그런 부작용에 걸리지 말라. 할 말은 막 천지배지. 그 내가 청강이면 그 말이 몇 시간이요, 그거. 그래도 또 하고 싶잖아. 아직도 할 얘기가 많아. 그런 거요, 이 사주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그래서 뭐 이런 관계들. 그러면, 아, 자식이 어떻게. 그리고 운에서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것도 배울 건데. 이렇게 몇 살 해가지고 배운. 몇 살 때 이런 글자가 여기에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년 어떻게 뭐 갑진년이 오면 요 글자들이 어떻게 내 사주 속에서 움직이는지를 살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운이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아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정해진 건 없어요. 조짐이 보일 뿐이지. 조건이 주어질 뿐이지. 그럼 그 조건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게 정말 잘 사는 거라고.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 어떻게 살아? 한쪽은 감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냥 사는 거야. 뭐 우리 저기 또 식신제사를 해가지고 아, 세상 열심히 살았거든. 응? 근데 억울해. 그거 어디서 찾을 거냐고, 그걸. 내 성격이 어떤 스타일이고, 그런 걸 조금씩 알아가면, 내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폭도 점점 넓어지고, 그러면서 인간 되는 거야. 예? 인간 되는 거야,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는 인간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자, 전체적으로, 운은 이 월에서 나와서, 이걸 대운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거를 일단은 알자. 이게 연, 월, 일, 이다. 그죠? 이 여덟 글자 속에 그런 바코드들이 엄청나게 숨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